레켓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아, 미국 증시는 또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네. 아, 우리 증시는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보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느껴지는 소외감이 굉장히 큰데, 그쵸. 무엇보다도 큰 형님이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내려옵니다. 오만전자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래서 이 큰 형님의 멍든 마음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특히나 IT 투톱 중에서 SK 하이닉스는 네. 난 달라라고 그렇죠. 하면서 콧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솟구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혜를 입어가면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또 한 번 경영권 분쟁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TWA 항공 관련된 이슈에 눈을 크게 뜨고 내셔야 되나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얼마 전부터 계속 떠들썩해지는 네. 모습이죠. 이 고려아연의 맞아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종목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어? TWA? 이번에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그게 또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정말 궁금한 종목이라면 그 종목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랭키쇼에서 신청해 주시죠. 네, 02-325-8100번 오늘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 TWA 항공 고민을 해야 될까?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하신다면 이런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많이 올려주시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인사 좀 나눠볼까요? 임경란님, 네. DXVX만 안 가네요. 아하, 그래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요즘에 네.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DXVX도 갈 때는 잘 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요즘에 좀 잠잠한가 봐요. 자, 그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고. 자, 그리고 한명화님, 제주 이쁜 알망 출근이요. 출근하자마자. 마음 AI.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 그래요? 네, 마음이. 하트 비트, 그래요. 자, 2만 원에 부탁드려요. 네. 추가 매수 괜찮은지 물어보셨고요. 강성님, 윤쟁 하이. 저도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자, 그리고 그레이 세계님, 창호 윤지 앵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나다고 옷이 그래서 그런가. 옷이 뭔가 각이 잡혀있는 옷이죠? 그래요. 게다가 옆에서 지금 딱 봤더니, 헤어스타일 여기 뭐 뿌린 거예요, 일부러? 어떤? 뭔가 꼬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유? 모르는군요. 그래요. 여기 꼬리가 하나 나와 있어서 마치 그 중국의 뭐라고 해야 될까, 경극 있죠? 이런 거 배우들. 여기 하나씩 뽑잖아요, 머리카락을. 이따 한번 봐보세요. 뭔가 일부러 삐져나온 것처럼 머리카락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아, 또 그리고 네. 서당께님은 저를 조금 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슬슬 신호가 오고 계시죠? 이렇게. 네, 일부러 반대로. 네. 황금부자님도 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고고식님. 이따가 있지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의견이 좀 나와 달라, 있는데요. 달라. 그리고 병옥님과 귀숙님, 늘범님까지도 인사를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경란님께서 정말 약간은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 이야기인데 상호이코님 우량아 같아요. 귀엽다요. 우량아가 나오는 게 제가 이제 부록이 다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 네. 옷이 하얗게 입으니까 네. 보통은 블랙 의상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하얗니까 좀 아이들 좀 소세지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 근육이 아이들의 소세지 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 타이어 캐릭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지방을 빨리 걷어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잼나게 살자님 오셨는데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에코프로 버티 눌림목인가요? 추가 매수할까요? 오늘따라 추가 매수 문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님, 두 분의 한박 웃음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저희 웃음에다가 수익까지 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자, 그리고 보리콩콩님도 오셨고요. 긍정마인드님 냉류 좋습니다. 자, GS킴님 야하다고요? 이게 너무 살이 보여서 그런가요? 아이 같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이 얘기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날이다라고 잡아봤는데 오늘 아기 얘기 잘 나왔어요. 오, 그러네요. 그러게요. 네, 10월 10일 오늘 창호 앵커도 이렇게 아기같이 입고 온 마당에 10월 10일은 오늘 임산부의 날입니다. 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해보자 라는 네. 의지로 법정 제정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나볼 주제는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OECD 주요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의 순위군요. 맞습니다. 와. 이번 연도 2월 달에 보도된 기사들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합계 네. 출산율이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한 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결국에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꼴찌고요.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0.72명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네. 수치죠.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뭐 심각한 정도인가? 맞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이따가 이 주요 국가들의 네. 합계 출산율의 순위 보면서 몇 명인지 딱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국가들이, 주요 회원국들이 1위부터 5위까지 나열한 건 아니고요. 네. 주요 국가들이 그러니까 나라 대륙별로 좀 섞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윤재코가 골랐군요. 맞습니다. 1위부터 지금 1위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주요 국가를 선별을 해서 순위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니까 미국이 있고 뭐 프랑스, 유럽에서 네. 그리고 일본, 아시아 국가 있는 그리고 호주도 있고 중동에 이스라엘도 네, 있습니다. 와, 이거 각 진짜 지역마다 나라들이 포진돼 있는데 네. 합계 출산율의 순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네요. 자, 이 출산율 순위와 함께 우리 한 시간 반 동안 종목 진단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또 저희가 랭킹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네. 그레이 세기아님은 이스라엘을 5위로 또 뽑아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중동 지역이 굉장히 1위, 완전 꼴등 아니면 1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법하죠. 맞아요. 그 아무래도 성별 문제 나오면은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동 지역 아니면은 아시아 국가가 유난히 세계적으로 뭐 튀는 그렇죠. 순위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따 하나씩 확인해 보겠고요. 왜요? 강성님께서 창행과 윤행도 출산율에 기여하라고. 이거 참. 그래요. 뭐 출산율이 중요하죠. 그런데 네. 저는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결혼 전에 뭐 연애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연애가 좀 시작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슬픈 마음을 갖고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쁘게 출발합시다. 네,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신청이 와 있을까요? 카루하루님의 금호석이 올라와 있고요. 평화님의 풍원정밀, 오징어타콩님 SK바이오팜도 있고요. 종목 진단 요청 몇 개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얘기가 또 나와 있네요. 자, 이 얘기도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고 종목 진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그래요.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네. 특히 국내에서는 하염없이 이 종목의 맞아요. 선전을 바라보고 있죠. 자, 배고픈 하마님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와. 자, 우리 큰형님이 참 힘들어요, 요즘에. 네. 아, 이거 도무지 올라갈 기미가 잘 안 보이죠. 외국인의 매도가 뭐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코스피 전체 매도한 금액 그냥 거의 다 삼성전자밖에 없었다. 근데 그때는 네. SK 하이닉스도 같이 매도를 했는데 네. 사실 한 달 정도간의 근 30일 정도를 체크를 해보면 하이닉스는 그래도 매수를 돌렸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주구장창 매도를 하다 보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삼성전자 네. 심지어 이 반성문까지 썼다는데 맞아요. 불안감이 커지죠. 자, 64,000원에 15%를 갖고 계십니다. 64,000원이면 사실 걱정할 주가는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이렇게 힘을 못 쓰니까 걱정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자, 삼성전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총 1위 삼성전자입니다. 5만 전자의 늪에서 이거 왜 잘 못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작부터 이제 증시의 대장주를 선정해 주셔가지고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는 걱정한 레벨은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좀 반대죠. 시장에서 나온 얘기랑.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경제방송을 틀건 또 뭐 경제 유튜브를 보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안 좋은 의견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요. 반대로 엔비디아는 다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왜 요 얘기 드리냐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사도 되는 가격이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안 사면 그럼 삼성전자를 언제 살 것인가? 물론 저는 이제 최근에도 그렇고 지난 한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강조드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우선순위는 아직 당연히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논외로 치고 상대적인 비교를 논외로 치고 삼성전자 하나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사실 가격 메리트 줄 때 사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 단타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언제 살 건가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PBR 한 배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PBR 한 배 정도 되는 구간이 보통은 삼성전자가 저점인 경우가 많았다. 그럼 PBR 밴드에서 한 배인 경우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이 64,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건데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도 안 나요. 그럼 지금 가격대부터는 어떻게 내가 좋은 가격에 얼만큼 담아갈 것인가의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아, 이거 갈까요 말까요? 손절할까요? 일로 가는 건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업황으로 좀 보면은 지금 업황 꺾일 거다라는 얘기가 또 많아요. 이거 좀 지켜보세요. 이제 두세 달 지나가고 나서 삼성전자가 또 제자리 찾아가면은 그 이야기 쏙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와요. 주가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사업부, 그러니까 DS 사업부에서 이제 부회장님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는데 잠정 실적 발표할 때요. 뭐 사업부를 분할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제 잡음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잡음들이 쌓이고 나서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멈추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조만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빠져야 한 5만 5천 원? 많이 빠져야 5만 5천 원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그런 구간이 되면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가를 잡을 가능성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삼전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반도체 말고 삼전 같은 기업이라면 저는 어떻게 어디서 더 담을까를 고민하셔라. 그리고 이제 저가를 잡아주는 영역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지금 캔들이 계속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데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도래됩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 와서는 비중을 더 담을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지금 이거는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원웨이 하락이에요. 삼전은 막 천억, 이천억짜리 기업이 아닙니다. 300조가 넘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7월 11일부터 사실상 수급으로 인한 매도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때 이전에 한 6월쯤에만 해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네 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이 됐어요. 그럼 지금에 와서 삼성전자가 안 좋은 얘기밖에 없냐?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이슈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괜한 불안감만 자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삼전 잠정 실적 보니까 뭐 그렇게 꺾이지도 않았잖아요. 기다려볼 법하다. 지금은 어디서 더 살까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아, 앞자리 8로 돌아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순식간에 밀렸죠? 아, 삼성전자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신 배고픈 하마님께서도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바로 답글 남겨주셨죠? 슬퍼요. 딱 3음 전에 이야기였는데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임경란님께서는 어느 순간 오를 텐데 돈 있으면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진짜 임경란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5만 5천 원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도 또 해주셨으니까 걱정 반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사실 뭐 개별 종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믿으면서도 네. 막상 내려가면 불안해지는 게 맞죠. 자 지금 보니까 야우님 삼성아 힘 좀 내 이러면서 삼성전자를 제발 올라갔으면 하는 그 바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응원하실 겁니다. 네. 네. 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올해 수익 3전이 다 까먹고 마이너스 전환요? 아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큰 종목이 순식간에 이렇게 밀리면서 아, 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을 다 까먹게 되다니요. 자 그리고 남장현님께서는요. 갈아타길 다행이다. 미리미리 하이닉스로 가셨군요. 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타이밍을 이렇게 잘 보시는 게 참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레이세기아님, 내일 우리나라 금리 결정에 그렇죠. 또 금투세 결정까지 있는 날이네요. 좋은 결과 나오길 빕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목 진단도 지금 뭐 코코 야옹님의 파미셀, 햇살님의 SG까지 해서 네.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님의 종목인데요. 금호석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3,500원에 비중 30%로 비중도 크게 들고 계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왔습니다. 143,500원이니까 지금 손실 권은 아닌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부양책에 좀 기대보다 그렇죠.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날 크게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아, 잘 가는 듯 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잘 가다가 중국 경기의 부양 기대감으로 가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익 보고 계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 받아볼 수 있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비중도 30%로 큰데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 신청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신 건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뭔지. 그냥 우리가 이게 사전에 그런 지점을 잘 잡지 않으면, 뭐랄까, 물리면 물리는 대로 기다리게 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기다리게 되는, 뭐랄까, 좀 계획적이지 않은 매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박스 단기가 굉장히 길어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박스 안에서 이슈가 붙었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겁니다. 이 여기를 탈출을 못해요. 최근에 이제 나온 좋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긴 한데 지금 비중 30%면 굉장히 세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떤 의도인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한번 대시세를 보겠다라는 건지 또는 뭐 사이에 이슈를 가지고 마진을 먹겠다라는 건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마진 사이에 이제 단기 모멘텀을 좀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신 거라면 못 판 거죠, 지금? 매수가 여긴데. 시세를 사실 세게 줬어요. 이게 16만 원까지 줬으니까 뭐 괜찮은 수익률을 준 건데 단기적으로 이걸 안 파신 거면 길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이제 석유 그러니까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 업황이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중국 경기 부양책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기 부양책에 화학주들 그리고 건설주들 막 철강 막 반응하잖아요. 얘네들이 왜 반응해요?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안 좋은 거를 이제 끌고 가서 큰 대시세를 봐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면 저는 오케이라고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박스를 벗어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뭐 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기가 노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장주들로 수급이 집중이 되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도 우리가 얘를 길게 끌어볼 만한 어떤 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 건데 그게 중국을 타겟을 했든 인도처럼 신흥국을 타겟을 했든 어떤 이런 좀 뭐랄까 기반이 되는 근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직접 매매를 한다라면 저는 팔았을 거예요.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모멘텀이 지금 불러일으켜질 때 그리고 저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지금 3차 경기 부양책도 나오겠다고 하죠. 근데 이게 급락이 한번 나왔었던 거는 해당 기관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의결을 하는 기관이 있다라면 또 하나는 이제 돈을 쓰는 기관이 있겠죠. 우리로 치면 기재부처럼. 근데 기재부한테 가서 의견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의견 뭐라고요? 기재부가. 저희 모르는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번 급락이 나왔던 건데 근데 이거를 다시 의결하는 기관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모멘텀 다시 불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중국의 증시 같은 경우도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좀 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 그대로 들고 가지 마시고 일부 비중은 이제 전고대로 볼 수 있는 한 16만 원 정도 구간 오면은 팔고 가자. 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끌고 가시겠다 하면은 제가 이건 팁인데
중장기 투자로 볼 거면은 비중 세게 넣고 중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내려가면 좀 담았다가 올라가면 좀 팔았다가 아예 중장기는 한 10%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20%로 늘렸다가 10% 줄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는 게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기에도 훨씬 더 참여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일단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기대할 만은 하다. 그래서 한번 비중은 16만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팔고 가자.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가 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건 기존의 석유 업황 자체가 화학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던 거다, 반등이 나왔던 거다라는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로 들고 가시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은자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주셨고요. 태일신당님, 주식은 투자금도 중요하지만 마음 흔들림 없이 맞아요. 기다려야 좋은 계절이 와요. 그게 최고 어려운 시간이요. 자, 그런데 야호님께서 이 얘기를 또 흔들림을 어떻게 없애나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뭐 주식 투자 격언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마음 먹는 건 쉽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먹은 대로, 맞아요. 그 격언대로 이 진짜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주식이 많이 막 떨어지면 아 그래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골이 깊으면 그냥 골만 계속 아파요. 그렇죠. 진짜 산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게 됩니다. 참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냉정한 전략들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는지 이 마음을 다잡는 방법 맞습니다. 이런 연구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느 정도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 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비중을 줄이자 그랬잖아요. 네. 비중이 크면 업황의 흔들림에 종목의 흔들림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립니다. 저랬다 저랬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비중을 좀 줄이면 그래도 이거 얼마 없으니까 들고 가보자라는 마음의 단단함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햇대나님께서는 2년짜리 수면제 먹고 자면 모를까 언제나 마음에 갈 때 같다. 네. 그렇죠. 2년짜리 수면제는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짜리도 안 돼요. 수면제 먹지 말고 또 병이 있으면 뭐가 되겠지만 네. 수면제 먹지 말고 또랑또랑한 정신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다 잡을까 맞습니다. 이걸 고민하셔야죠. 자, 야우님 삼성전자 첫 번째 종목을 했어요. 졸파고님의 질문이셨나요? 자, 그래서 배용준님께서도 티웨이 항공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볼 텐데 이번에는요 오징어 타공 하스파이시마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SK바이오팜 10만 8,600원에 보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 가격 지금 그 정도예요. 지금 비중은 15%시고요. 오늘 아침에 상승 중에 매도하고 같은 가격으로 다시 매수했어요. 매도를 일단 답답하셨나 보죠? 네. 매도하셨다가 이거 혹시 또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종목들 보고 가닥을 다시 잡으신 건가요? 같은 가격으로? 그러니까요. 잘한 건지 네. 지금 확신이 안 되시는 겁니다. SK바이오팜 지금 보시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날아간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꽤 많죠.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얘도 가야지. 갈 때지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타이밍 된 거야? 막상 안 오면 진짜 힘들거든요. 자, 전문가님 SK바이오팜입니다. 요즘에 딱 이 정도 가격에서 옆으로만 가고 있는데요. 이거 다 팔았다가 다시 사셨대요. 괜찮은 걸까요? 일단 종목은 잘 보셨고요. SK바이오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특히 신약개발사 국내 바이오테크 중에 신약테크 기업들 중에 실제 그 유통까지 가는 구간의 상업화 단계까지 가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을 잘 꼽으셨고 그리고 뭐 잡아도 되는 가격에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팔았다는 거 이거 수익 실현했다는 얘기죠. 잘하신 거죠. 지금처럼 장세가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써주셨다면서요. 내일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는 장세가 막 변동성도 좀 튀고 수급도 좀 불안하고 그래요. 그 와중에 잘 파신 거니까 전 잘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이오테크 중에 지금 플랫폼단이라든지 신약테크 기업 또 뭐 CDMO도 그렇고 다 고가놀이 중이에요. 제가 고가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세가 한번 세게 나오고 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두 개 여기부터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다가 위로 가느냐, 이러다가 밑으로 가느냐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잡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번 구간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가도 좀 버틸만 하죠? 예, 네, 좀 수익 중인데. 근데 우리가 2번 구간에 잡았어요. 여기 2번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요. 이럴 때는. 제가 로스컷 잡으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구간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밑으로 가면. 바이오 좋아요. 종목 좋아요. 좋다라는 거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 맞아요. 근데 시장의 수급이 꼬여버린다거나 또는 시장이 내려간다거나 또는 바이오에 집중되었던 수급이 다른 섹터로 옮겨간다거나 이런 순환이 발생해버리면 좋은 모멘텀이 유지돼도 내려갑니다. 그래도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확률상 위로 베팅하는 걸 우리가 잡았지만 만약에 내려간다라면 리스크 관리차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가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대한 러프하게 잡아서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잡을 만한 구간에 잘 잡으셨고요. 손절가만 잘 지킵시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위로 가는 거는 오늘 하셨던 것처럼 좀 튀면 팔고 튀면 팔고 해도 되는 자리고 조금 끌고 가서 한 전고대까지도 봐도 되는 자리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종목을 잘 고르셨으니까 제가 의견 자체를 좀 편하게 드릴 수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살펴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요즘에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잘 가는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입니다. 자, 그래서 답답하셨던 모양인데, SK 바이오팜에 대한 투자 힌트 되셨길 네. 바랍니다. 자, 종목 진단 신청이 약간 뜸해졌나요? 초막풍님 오셨는데, 오,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아요. 오랜만입니다. 금사님의 추천주, 리노공업과 이노테크닉스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고 계시고요. 아, 조만간에 내 계좌 통통하게 살찌우려고요. 네. 자, 그리고 기사회생님, 아우, 징글징글한 한국장 하면서, 위에서 보니까요, 바이주님께서 보유 종목이 분할 상장한대요. 대한민국 증시 징글징글하다고요. 징글징글. 아, 참. 분할 상장은 왜 그렇게들 하는지, 유상증자는 왜 하필 우리 힘들 때만 하는 건지, 그래요. 참, 이런 속상한 얘기들 많이 있는데, 네. 속상한 얘기들 잠시 뒤로 하고, 오늘 레키쇼 주제, 요거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임산부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OECD 주요 국가들 합계 출산율의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띄워드린 주요 국가들 중에서 순위를 맞춰가는 네. 거거든요. 5위 먼저 띄워드릴게요. 자, 5위는 어딘가요? 어딜까요? 자, 일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3명이네요. 그래도 한 네. 명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낳는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안 된다는 건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난다. 네. 이렇게 둘이 그냥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부들도 많고요, 요새. 우리나라가 0.7명이죠. 맞아요. 0.7명이면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이 안 되고. 와, 이거 줄어드는 속도가 네. 무지막지한 그렇죠. 겁니다. 한 명이라도 넘어야 될 텐데 옆나라 일본만 해도 1.3명이라는 사실 꽤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현재 저출산 문제가 네. 얼마나 심각한지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이 5위였고요. 이보다 더 높은 순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잠시 후에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참고로 38개 네. 회원국 중에서 35위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부터 4위로 가시면 순위가 대폭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4위부터 1위 까지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종목들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저가 속에서 코스피가 2600선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4% 정도 하락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검색되고 있을까요? 1위와 2위는 반도체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부진에다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한 달 사이에 6번이나 신저가를 쓰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는 5만 9천 원 선까지 깨는 움직임이 나왔었다가요. 지금 이 시각에는 59,500원으로 59,000원 선을 또 지지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쉽긴 합니다. 네, 6만 원 다시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는 건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영업이익이 3분기에 시장 전망치보다 1조 3천여억 원 가량 적게 나왔고요. 또 실적 부진 여기에 삼성전자 측에서 사과문 발표 외국인의 매도세 이렇게 계속 겹치게 되면서 주가는 악순환을 타고 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던 비메모리도 일회성 비용으로 오히려 적자가 더 확대됐다면서 실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숫자로 된 증명서가 필요하다, 즉 실적 확인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창립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1등의 AI 메모리 회사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HBM의 1등 리더십을 지키는 가운데 모든 제품이 인공지능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상승은 좋습니다. 4.8%가량 오르면서 18만 6,600원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펩트론입니다. 오늘장에 16% 상승하면서 7만 1,200원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7월에 비만 치료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크게 올랐었고요. 조정을 쭉 받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손을 잡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펩트론이 갖고 있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스마트 데포를 일라이 릴리가 보유한 복수의 펩타이드 약물들을 적용해서 공동 연구를 하는 그런 계약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 나오면서 펩트론의 주가 강세이고요. 유한양행 다시 한번 힘을 받습니다. 아까 탄력을 다 둔화시키면서 탑 반납을 해서 너무 섭섭하다 하신 분 계셨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5%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15만 5,700원 선까지 진입을 하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 위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일단 양봉을 유지하고 있고요. 많은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오늘 1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티웨이 홀딩스가 대명 소노그룹의 티웨이 항공 지분 인수 시도 소식에 강세를 띄고 티웨이 항공이 이런 소식에 따라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노리고 지분 확보에 나서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 JKL 파트너스로부터 웃돈을 주고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재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 예림당과 지분 격차를 3%가량으로 줄여놓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자 오늘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오늘장 9%까지 오름세를 띄고 있는데요. 닷새 연속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방산을 제외한 부문, 반도체 장비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한 회사인데요.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중앙 첨단 소재 18%까지 급등하면서 14,700원대 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는 좀 반등을 주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 중앙 첨단 소재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대화제약이 9%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구형 항암제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항암제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먹는 항암제 리포락셀에게 중국 판매가 본격화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대화제약의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먹는 항암제를 중국에서 판매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거죠. 보락도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까지 오늘장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방금 말씀드린 그 리포락셀의 원료물질 관련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식품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보락의 주가가 오늘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상향하는 기조 가운데서 일단 3%의 조정, 42만 2천원 선 저항선을 돌파하고 42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나서고 있습니다. LK삼양은 오늘장 6%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능형 열화상 솔루션, 그러니까 화재방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율주행 모멘텀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농화성은 소폭의 상승, 장중에는 10%까지 올랐다가요. 탄력을 다 둔화시켜놓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 한빛레이저, 이닉스 같은 전기차 화재방지 관련주가 모처럼만의 또 상승,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대봉 LS가 5% 상승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한울바이오파마도 8%까지 거래대금 실으면서 크게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가 3%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많이 빠졌다, 주가와 실적에 괴리가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의 매출 성장률 잘 지켜진다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이제는 올라설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네요. 나노엔텍의 주가는 2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나노엔텍이 SK그룹 계열사로 있기도 했었고요. SK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나노엔텍이 위고비 위탁 생산업체 서포피셔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흥구석유가 이 시각에 6% 하락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좀 낮아지고는 있기는 한데, 계속 나오고 있는 소식 보시면은 그냥 또 완전히 뭐 없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네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매우 놀라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미반도체가 4% 플러스, 세아메카닉스가 상승 탄력 줄이면서 2%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순위권에서 앞쪽에 나왔던 종목, 끝쪽에 나왔던 종목, 삼성전자 대 네이버, 과연 이 가운데 진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네, 바닥 언제 나옵니까?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나왔던 게 네이버죠. 네. 정말 수년 동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절파고TV님 네. 종목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거 바닥 언제입니까? 맞아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대 네이버. 전문가님, 진짜 바닥 나온 종목 둘 중에 어디로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바닥을 나온다라는 근거가 단순히 차트에서 이제 반등 나온다,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제 선제 조건이라 할까요? 그런 게 또 필요한 건데, 삼성전자는 아직 물음표가 좀 많죠. 네. 저도 이제 아까 제가 상담 직접 드렸지만, 잡아야 되는 가격대, 이때 안 사면 언제 사냐 하는 가격대까지 들어왔다. 근데 지금 바닥이냐는 아직 아니에요. 더 하방이 열릴 수 있어요. 왜?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어떻게 숫자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닥이라는 건. 투자, 특히 이렇게 장중에 여러 가지 심리가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누군가는 들고 있다가 공포심에 던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지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 팔다 보니까 나도 덩달아서 같이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심리가 겹쳐있는 지금 구간, 막 투매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저는 지나고 봐야 좀 알 수 있는 게 바닥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근데 바닥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가격대, 5만 원대 가격대부터는 너무 싸요. 그럼 지금 실적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너무 싼데 정도 이상으로 너무 많이 수급이 이탈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나를 잡아놓으면은 우리 지수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좀 잡아놓는 형태도 좀 존재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좀 과대낙폭 상태다. 그래서 살만한 가격대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 여부는 시간 지나봐야 한다. 그래서 분할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잡으려고 든다라면은. 그래서 그 정도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는 조금 달라요. 네이버는 물음표가 좀 많이 사라졌죠. 이게 무슨 물음표가요? 실적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 별로 괜찮은데 콘텐츠 좋고요. 검색 엔진, 서칭 쪽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파는 유통 쪽 좋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잘 안 간다? 그리고 잘 안 밀린다? 이러면 뭘 봐야 되냐면 이제는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으로 봐야죠. 네이버는. 실제로 제가 추천주로 드리기도 했고 네이버는 지금 뭐 안 볼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 정도는 담아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릴 정도로 저는 좋아요. 가격도 싸고 좋은 모멘텀 많이 붙어있고 게다가 시장에서 지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 우리가 개인들 수급이 많이 붙으면 잘 못 간다고 하잖아요. 네이버 개인들 이제 거의 없어요. 들고 있던 사람들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 들어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주가가 좀 올라가야 인기를 끌어야 들어오는데 주가는 안 가고. 그래서 좀 기간 투자를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는 저는 적극적으로 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네이버 진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요.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소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끼리님께서 네. 역시 라넹 너무 좋아요. 진바닥 네이버 점점점 카카오도 좀 그래요. 아, 정말 네이버와 카카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항상 오, 이 정도 너무 좋네요. 페이 주식.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 게 아, 많이 밀렸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현철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K 이노엔 종목진단 요청해 주셨는데 오타가 조금 나왔네요. 자, 코끼리님 저가 매수 예전에 진짜 와우 미쳤다 했는데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쵸. 자, 그러면 종목진단 계속 가봐야 될 텐데 많은 분들께서 종목들 그리고 우리 지수 계속 잘 올라가줘라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네요. 자, 종목진단 신청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청을 참여를 기다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해서 전화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바로 올려주시죠. 자, 그러면 종목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오늘 종목일까요? 일 것 같은데요. 김구르 전문가님과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임경란님의 종목으로 이거 장 초반에 좀 네.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DXV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중에서 이 종목만 안 가네요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3,100원에 비중은 5%로 비중은 많지 않은데 사실 이 종목이 비만 치료제 모든 종목들이 함께 급등할 때 1,600원대에서 4,70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요새 비만 치료제 불이 붙고 있고 또 최근에 펩트론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불이 뿜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왜 못 갈까, 왜 소외를 받을까라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DXVX 지금 평당가 3,100원에 5%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랭킹쇼를 이제 일주일에 두 번 하죠. 근데 보통 공통적으로 좀 의견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용 없는데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 나왔을 때 같이 올라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게 한두 번 이렇게 수익 보는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확률을 자기가 높여서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되겠다 하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테마주에서 보통 다 손실 나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수익 보다가 크게 세게 맞고 계좌 회복이 안 되는 수준까지 막 손실 보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DXVX가 비만 치료제 관련 주인가요? 왜 비만 치료제 관련 주일까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물질에 대해서 합성한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자, 제가 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비만 치료제 중에 경구용 치료제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미래의 기술 같은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처럼. 그러면 누가 이거를 경구용으로 주도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진행하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 진행 중이에요. 임상. 그러면 3상 진행하고 미국 같은 경우 FDA, 우리 같은 경우 식약처 승인까지 나오려면 앞으로 한 4, 5년 걸릴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얘네가 이제 물질 단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 단계부터 전임상 들어가야 되죠. 1상, 2상, 3상 들어가면 앞으로 한 15년, 20년 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데이터 좋으면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도 진행은 가능한데 사실 지금 시총이 1,400억짜리 기업이에요.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소형주에서 그런 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꿈만 가지고 들어가는 바이오들이 많아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투자자들이 막 돈을 넣고 투자해서 주가 막 올라가고 나면은 다음에는 제자리까지 내려옵니다. 보통 그래요. 저는 이런 형태의 바이오 종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비만 치료제 얘기하면 맨날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맨날 펩트론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왜 펩트론 얘기할까요? 최근에 공시가 나왔죠. 네. 무슨 공시가 나왔죠? 일라이 릴리. 그러니까 글로벌 비만 치료제 대장이 직접 기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펩트론이 갖고 있는. 무슨 성분에 대해서요? GLP-1. 비만 치료제 성분에 대해서 너네가 그렇게 반감기를 잘 연장해? 좋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우리한테도 한번 해줘. 그리고 돈 주고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영역이죠.
왜냐면 펩트론 같은 경우는 물질이 없잖아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예요.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의 비전을 보면 이런 기업을 차라리 투자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이 랭킹쇼에서만 펩트론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게 여러 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동그라미 친 구간 정도 되는 거 한 세 번 정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비만 치료제 보실 거면 차라리 펩트론 모셔라. 다른 거 말고. 샤페론, 테마주예요, 다. 내용이 없어요. 경구용 치료제 제가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키워드는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 재작년쯤일까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키워드 처음 등장했을 때 별의별 종목 다 들어갔습니다. EG, 막 레몬. 지금은 뭐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처럼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지만 과거에는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들어갔어요. 테마주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기업들 지금 레몬, 뭐 EG 기억하세요? 아, 내가 그 기업들 비만 전고체 배터리 앞으로 상용화되니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로 보고 계신가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테마주는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오늘 그런 말씀하셨죠. 다른 비만 치료제 다 가는데 왜 얘만 안 갈까요? 보통 연관성이 적을수록 이탈되는 범주가 빨리 옵니다. 이제는 위고비가 실제로 국내에 등장했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받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압축이 발생할 겁니다. 좋은 종목들은 더 위로 갈 거고 안 좋은 종목들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도 그랬고 지금 반도체로 보면 유리기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키워드별로 우리가 테마주는 뭐고 실제 관련주는 뭔지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걸 들여다보고 투자하시는 게 물려도 그런 좋은 종목이 올라갑니다. 물려도 돼요. 이런 거 물리면은 갑자기 마이너스 30% 40% 가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앞으로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이거 지금 하단 있죠? 여기 하단. 여기가 한 2600원 정도 구간 될 겁니다. 여기 깨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네, 과감하게. 앞으로 더 위로 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위로 튈 만큼의 기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면 비만 치료제 관련 실제 관련주를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XVX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경구용 비만약과 관련된 종목인지 그 부분을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하단을 깨게 된다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 좀 볼까요? 코끼리님, 펩트론이 대장주인데 저는 부화주를 샀나 봐요 하면서 이게 셀트리온 제약. 아, 그래? 셀트리온 제약 갖고 계시죠? 꿈을 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을 사셨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임경란님도 펩트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있었는데 너무 빨리 파셨대요.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흑질백장님 모셨네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종목 상담 신청 7일도 받죠. 아직 반밖에 안 왔다고요? 남은 시간 동안 얼마든지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나만 좋은 서포터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완두콩님도 안녕하세요. 친구랑 점심 먹고 왔어요. 후다닥 먹었네요. 노. 후다닥 드시면 안 됩니다. 꼭꼭 씹어 드셔야죠. 오후장에 우리가 탈 안 나고 잘 지켜봐야 되겠죠? 맞아요. 너무 바쁘게 드시다가 탈 납니다. 그 천천히 그냥 지금 랭키쇼 함께 하시면서 여유롭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4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주요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순위입니다. 4위는 어딘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었군요. 와! 생각보다 많죠? 아니, 근데 순위가 확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네. 심지어 1.66명이고요. 네. 일본이 35위였다면 미국은 12위입니다. 저는 이 순위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네. 출산율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사회 그렇죠. 진출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걸 좀 연관을 시켜본다면 미국이 좀 하위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선진국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도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나 이런 네. 것과 사실 별도로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정책적인 지원들도 네. 다를 수 있고요. 자, 미국이 이렇게 4위를 기록했는데 전체 OECD 순위 가운데서는 12위입니다. 맞습니다. 1.6명대 합계 출산율이고요. 자, 이 위부터는 확실히 더 올라갑니다. 네. 얼마나 쭉쭉 올라가는지, 한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0.7입니다. 가슴 아프네요. 자, 이렇게 합계 출산율 순위 알아보면서 다음 전문가도 한번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네, 왜 미리 등장을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2부에 원래 저희 그 전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인사드려볼게요.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종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일부러 등장 안 한 겁니다. 이종복입니다. 왜실까요? 알겠습니다. 왜 등장 안 하셨을까요? 아니, 2부에 딱 직접 얼굴 다 내놓고 나오셨을 때 이 감동을 위해서 꽉 차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전문가님 오늘 주제는 어떨까요? 이거 내가 아는 문제예요. 갈까요? 어? 왜요? 아는 문제라고 이거 내가 아는 문제라 안 들어간 거고. 어? 얘기했잖아요. 내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증권 전문가라고. 이거 1등 그냥 맞춰줘요? 살짝 말씀해 주실까요? 혹시 틀릴 수도 있잖아요. 100% 장담.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첫 글자만 해, 첫 글자만. 첫 글자 2. 나 거기까지요. 2응까지만 들은 걸로 할게요. 네. 이거는 한 가지만요. 내가 어차피 출산 장려 정책 쓰는 사람이니까.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건데, 저거가 왜 그린 거냐면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직장 생활하면은 아기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직장 관련해서 그 복지나 이런 순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정확히 압니다, 이거. 1등은 첫 글자 이응. 2등은 첫 글자 후. 그냥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아. 호. 100%. 이프호. 알겠습니다. 이프호,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순서로 짚어주셨는데, 자, 과연 오늘도 정확히 맞춰주실까요?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코끼리님이 네. 윤디 당황하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끄덕, 윤디 표정에서 답 나왔다, 입술 뾰족한다. 아니, 근데 너무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긴 하네요. 또 도란뷰님, 어? 요즘엔 이집트가 1등 아닌가요? 이집트도 출산율이 높은가 보죠?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집게 챔피언님, 프랑스가 1위겠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그 결과는 이따가 하나씩 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종목 진단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인데요. 유튜브 창숙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 이 종목도 요 근래 들어서는 참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죠. 제약바이오입니다. 대화제약부터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19,43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자, 대화제약.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주가 수준과 큰 차이가 없고, 아마 그럼 오늘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며칠 계속 올라서 오늘 잠깐 원금이 됐는데요. 어? 아, 그럼 매수하신 지가 오늘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매도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러면은 오늘 매수가가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매수하신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화제야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요즘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 경구용 항암제 관련돼서 이 호재를 안고 단기간에 지금 두 배를 뛰었거든요. 굉장히 부담되는 주가 상승이긴 한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화제약입니다. 단기간에 두 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 오늘 이제 매수가가 됐다가 잠깐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까요? 안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주지.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그 분석이 끝났거나 뭐가 끝나면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인데, 그래서 종목 진단할 때도 빨리빨리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분 너무 초보자고, 그 다음에 이 대화제약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거 내가 샘플링으로 얘기할 테니까 이따가 종목 진단도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청자 2,000명, 사실은 지금 한 2,750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진단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약주 굵은 거 대빵, 유한양행, 그리고 유한양행하고 몇 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펩트론인가 뭔가 오늘 또 날아가는데 저게 8월 16일 날 유상증제 했을 때니까 이 종목은 이런 것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웨스턴진단에서 이게 그날 유상증자 재료 나오고 야간장에 하한가 갔을 때였어요. 거의. 그래서 이거 내가 분석해 준 게 있거든요. 5만원 깨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이게 아마 노리면 괜찮으리라는 얘기는 추가 매수하라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이게 그거거든요. 여기 유상증자 시설자금, 유상증자 운영자금 해가지고서 이 설명하는 거 있듯이 저쪽은 펩트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가 제약하면 VR바이오. 그 다음에 중저가 CMO 쪽에서는 바이넥스. 그리고 마지막 개별주. 그죠? 그걸로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대화제약입니다. 근데 드디어 터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이거 사람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여기 거래가 엄청나게 실려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매집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한 40-50%를 사이에 두고 엄청나게 흔들어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이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실릴 때 사람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러다 이제 거래가 또 끊기면 잡주 취급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이랬던 주식이잖아요. 알테오젠 지금 날아가는 거 작년, 재작년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275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렇게 매집되어 있는 제약주 당장 얘기하라고 하면 6개, 7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3일 제약도 요새 되게 잘 날아갔거든요. 이것도 되게 자주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이처럼 지금 제약주가 가는 거 잘 체크하시되 대화제약, 아까 우리 유창호 앵커가 조금 당황했을 텐데 나는 이분 보세요. 이거 2020년도에 산 거예요. 이분이 추가 매수나 물타기 안 했으면은 그 가격이면은 올라갈 때 따라가잖아요. 아니면은 2019년 여기에서 물렸거나. 그러니까 이분은 2019년 어딘가에서 물렸거나 2020년 어딘가에서 물렸을 텐데 나는 여기서 물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으면 지금 니나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고생한 보상으로 이건 팔지 말고 2만 5천 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대신 이 얘기 듣고 신규로 추종하진 마라. 아시겠죠? 신규로 추종하시려면 뭐 2750을 넘기든 미스터 진단 3000명 넘기든 아니면 야간 강연 방송이든 이런 거 보시면 얘기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분 흔들리더라도 이거 어차피 19,000원에 사서 만 원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그럼 흔들리게 되면 한 16,000원? 17,000원? 요 정도까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제 2만원 넘으면, 25,000원에 팔으라고 하면 또 못 팔을 수도 있어, 또. 22,500원 위에서 파세요. 끝! 네, 대화 제약입니다. 이 매수하신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빛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000원 저기 정도가 아닙니다. 25,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더 위로 보고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눈치 보지 마요. 그냥 불러요. 시원하게 쏘자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쨍 하고 해뜰 날 질러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채팅 찾아볼까요? 평화님께서 닉네임은 평화인데
지금 심신 상태가 평안하지 않으신가 그렇죠. 봐요. 이게 내용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마음이 참 어지럽다는 얘기거든요. 풍원정밀 종목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세 번이나 부탁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주식 상팔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루 반갑습니다. 하이루. 코끼리님, 윤디, 귀여워. 어떻게 눈치 보는 모습. 그래요. 강성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이럴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혼자 눈치 봐가지고 왜 눈치 보지? 선배가 너무 눈치를 줘가지고 후배를. 무슨 소리? 지금 방금처럼 저 쳤죠 지금. 가끔 저를 이렇게 쳐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사실 방송 끝나면요 제가 먼저 눈을 피합니다. 혼날까 봐서.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진짜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행복이 월드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고요. 28,300원에 비중은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요. 지금 약간 평단가랑 비슷비슷한데 요새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면은 로봇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을 법도 한 게 일단은 내일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그녀가 자율주행 테시 관련해서도 로봇주랑 연결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의 보핏도 다음 주면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로봇주는 왜 안 움직이는 건가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천사처럼 이렇게 날아가줬으면 좋겠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졸려. 갈 때 되면 가겠죠? 이 엔젤 로봇이 아마 이게 그날 들어올 때, 이게 들어올 때쯤에 우리 권미란 앵커가 한번 나한테 실시간으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엔젤 로보틱스 이번 최근에 산 것 같은데요? 요새 여기서 한방 섰잖아요? 이거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고, 오늘 밀리는 거 좀 불안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불안해하면은 주식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엔젤 로보틱스 맞죠? 그렇죠? 5만 원. 이게 공모가가 2만 원인가 그래요. 지금 2만 6천 원권이면은 2만 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 보유에서 물량이 나올 때쯤 된 거거든요. 이게 보통 신규 주식은 3개월, 6개월, 1년, 1년, 6개월. 요새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가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게 1년인가 1년, 6개월 보유에서 물량 해제된다라고 기사 계속 나와요. 막상 대주주는 안 파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이런 생각 들겠죠? LI. 그래서 내가 가끔 그 기사를 막내 보낼 때 유독 예민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이름이 그죠? 확 와닿지 않네요. 나한테는 차라리 그냥 로봇스타, 로봇티즈 그게 더 로봇스럽지 않아요? 어쨌든 엔젤 로보틱스 이 정도 가격이면 공모가 대비에는 30% 수준 넘지만은 이거 그냥 길게 보십시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최소한 3만 3천 원. 그죠? 예. 3만 3천 원 언저리 갈 때까지는 냅둬버리세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냅둬버리세요. 3만 3천 원입니다. 네, 네, 3만 3천 원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 관련해서는 이름에 로봇이 딱 들어간 앞에 들어가는 로봇스타나 이런 종목들이 더 좋게 보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쯤에서 랭킹 주제 3위 보고요. 네. 미란 앵커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이 순서로 이 종목 종목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호주가 3위가 맞을까요? 맞아요. 자, OECD 주요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주요 국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위는 어딘가요? 오, 호주입니다. 재미없어요. 1.7명. 미국이랑 별 차이는 없네요. 네. 10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OECD 전체에서 10위고 지금 나와 있는 국가 중에서는 이렇게 3위를 기록합니다. 1.7명. 네, 전문가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전문가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끝! 네.
아니, 실제로 출산 장려 정책 전문가가 맞으세요. 왜요? 이미 할아버지시거든요. 아. 손주까지 있으시거든요. 아, 대단하십니다. 누가 이종목 전문가를 보면서 손자가 있을 거라 생각할까요? 뭐 대단하시죠? 용돈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자, 네, 전문가님.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정도까지였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우리 아들도 애가 둘이고, 조카들도 다 두 명, 세 명씩 있어요. 한 명당.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 많이 낳으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들이 미래의 재산입니다. 진짜 여기까지. 네. 자, 미래의 재산을 저도 빨리 챙겨야 될 텐데 말이죠. 그 재산을 언제 챙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먼저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보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랭킹도 봤고요. 아, 정말 다음번에는 아이돌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미란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미래의 재산이 없는 두 분 앵커 그리고 미래의 재산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저. 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검색된 종목 통해서 또 수익이 보이는 종목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엇갈리고 있는 두 반도체 주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자, 이대로 좀 된다면 지금 종가 이렇게 끝나면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지난 9월 24일에 15만 7천 원. 요 앞전에 양봉 크게 나왔던 요 날, 9월 24일. 보다 지금 더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사상 최고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잘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TA항공입니다. TA항공이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 조짐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20%, 현재는 21%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뒤를 이어 펩트론, 오늘 펩트론 이야기 참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계속해서 5거래일째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보라기 전 거래일 오늘장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먹는 항암제 관련주입니다. 우리넷이 오늘장에 10%까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KT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협업, 여러분 이 이슈 기억하시죠? 이 AI망 설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KT 쪽에 패킷 광 전달망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 우리넷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노엔텍이 23%까지의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보시면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이 시각에 18%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위권 아래에서 한빛 레이저 10%. 이 종목은 8월에 올라갔던 게 전기차 화재 방지 레이저 마킹 장비로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모처럼 또 오늘장에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엘 패션이 오늘 거래대금 실으면서 21%까지의 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한번 움직였던 게 눈에 띄진 않는데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단 나온 규모가 지금까지도 참 많긴 하지만 더 많은 혁신적인 혹은 대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원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코엘 패션이 이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부양책 수혜주로 오늘장에 부각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 HLB. HLB는 하락입니다. 지금 8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좀 부진하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쭉 올라와 있고 네이버, 이닉스, LK삼양 다 아까 봤던 종목이고요. 티플렉스가 10% 상승을 하면서 순위를 크게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희토류 독점 공급망 통제를 중국 쪽에서 하게 되면서 희귀군소 희토류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희토류 관련주 상승을 띄고 있고요. 티플렉스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드림 CIS 같은 종목들도 9%까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림 CIS는 임상시험 관련한 바이오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뭐 제약바이오 좋은 건 다 알고 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대 포스코 홀딩스. 과연 이 둘 가운데 지금부터 봤을 때 신규 매수 관점에서 누가 수익률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미란 앵커님의 궁금증을 가득 잡아먹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찐바닥에 네이버랑 비교를 붙였었는데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랑 삼성전자랑 봤을 때 지금 들어간다면 앞으로 수익률의 승자는 누가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두통 생겼는데 또 두통 생기는 질문이네요. 우운이 현답으로 또 들어갈게요. 내가 가끔가 여기서 이제 내가라고 하잖아요. 제가라고 할 때는 평범한 얘기를 할 때고 내가라고 할 때는 각인시킬 때 내가 주로 그 단어 쓴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넘버원 삼성전자는 핸드폰 바탕화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삼성전자와 비교를 할 때 쓰는 주식에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제약주에는 유한양행. 아쉽지만 로봇 관련주는 그런 거 없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중장기 하락 추세를 벗겼기 때문에 단기적인 탄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 좋아야 되는 추세 패턴인데 주가는 탄력을 주려면 이렇게 거래가 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수만 더 얘기해 줄게요. 거래가 실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호가의 물량을 갖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호가의 물량이 이렇게 천 주로 있지 말고 여기에 만 단위로 쌓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가 나 갈 거다이 신호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이 천 단위 정도밖에 없을 때 엔드, 그 다음에 이제 체결되는 이 속도가 있어요. 이게 빛의 속도로 체결이 돼야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띄엄띄엄 나오죠. 그래서 지금 단기 탄력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탄력적인 측면을 알아내는 걸 알려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수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되 지금 놓여져 있는 추세 패턴상 10% 뛰기는 용호상박이에요. 10% 정도의 상승하는 쪽은 용호상박. 갑자기 삼성전자가 뚜껑 열려갖고 확 올라가 버리면은 6만 3천 원대에서 6만 5천 원대까지는 얘가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대신 확 올라가려면 아까 얘기하는 그 속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가게에서 삼성전자가 확 올라가는 걸 예측하는 자체가 스톱핏이죠. 근데 나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내 마음을 얘기해 줄게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추세 패턴서부터 모든 게 좋아요. 다만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확 밀어버렸기 때문에 뚜껑 열리면 확 올라갈 수도 있는데 10% 뛰기는 용호상박이고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무조건 포스코 홀딩스. 대신 포스코 홀딩스가 45자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도 무시하지 마라. 끝! 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지금 들어갔을 때 수익률의 승자는 무조건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마지막 멘트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45만 원 이상으로 갈 때는 삼성전자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포스코 홀딩스에 관련된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아, 보니까 이 포홀의 인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특히 단기간에 밀리니까 약간 인기도가 떨어졌나 보죠. 자, 그리고 우리 미라네커가 두통 유발 질문을 했다고 선물을 하나 사들고 오신다고요. 자, 그리고 용인님, 포홀이 안정적입니다. 네. 윤긍정님도 포스코는 홀딩이요. 오. 포스코홀딩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셨군요. 좋습니다. 아임리얼님, 포스코홀딩스가 익힘 정도가 훌륭하군요. 이거 뭔지 알아요? 요즘에 그 요리사 그 프로그램 유행하니까 지금 아이미얼님께서 온통 그 얘기만 해주고 계십니다. 보류입니다. 대신에 홀딩입니다. 네, 그래요. 아까 무슨 뭐 이분하다고 뭐 네. 음진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정한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CTEC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서도 오늘 고생하는 종목들도 많지만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K-CTEC. 장중에 12시 구간에서는요 10% 넘게 올랐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어도 그래도 거의 7% 올리고 있거든요. 37,000원대까지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주가 반등 흐름이 꽤 빠른 종목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매수 가격이 43,000원에 5%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까지는 아직 거리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K-CTEC이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서는 빨리 올라가는 편이어서 잘하면 뭐 금세 도달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반도체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질문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목표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K-CTEC입니다. 43,000원에 5% 갖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분 좀 아쉽네요. K-CTEC이 주로 반도체 쪽에서 목표가 상향 뉴스 단골 주식이에요, 이거. 실적을 그만큼 삼성전자하고 해서 잘 내는 주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도 지금 보면 43,000원이면 여기서 산 거잖아요. 아니면은 여기 7월 19일쯤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할 때 매수했거나 급락하고 있을 때는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급락하고 나서 양봉 났을 때. 아니면 요날 올라갈 때 따라간 거예요, 이거. 100%. 여기 아니면 여기. 근데 5%밖에 안 샀잖아요. 그럼 이거 추가 매수 한 번만 했으면은 그죠? 이분도 초보 중에 초보인데 아직은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먹고 팔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그냥 아무 가격에서나 추가 매수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중기적으로 중기라고 하면은 짧으면 20일, 길면 60일 정도예요. 요런 것도 실시간으로 들어야 알 수 있지. 실시간으로 듣지 않으면은 중기가 며칠이지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내 방송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옵션 얘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좌우당간 더 빨리 올라가기 전에 적당히 흔들릴 때 추가 매수하고 44,000원에서 45,000원에 파시면 되겠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여기 질문하신 분이 매수한 가격까지는 갈 거고 5% 샀잖아요. 이거 돌파잖아요. 거래가 급증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주식은 최소 4만 원에서 4만 1천 원까지 가는 거고 이 주가의 추세 패턴상 4만 4, 5천 원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네, 매수 가격 이상까지는 가능하다. 44,000원, 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수익권에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K-CTEC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5장 네. 남은 시간에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5장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1시에서 1시 반 30분 할 때가 더 종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1시 45분에서 2시 20분이면은 45분짜리 방송인데 4개밖에 못하는 건 자존심 상하네요. 자, 뭐 어쨌든 뭐 오늘 5장 전략은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 만기일이고요. 저 외국인 저자들이 오늘 지수 세게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 포지션에서 지수를 찍어 누르는 것 같다라는 건 마켓텐에서 얘기해드렸고요.
아마 이제 오늘 밤 CPI가 이제 변수인데 그건 숫자 나오면 내일 마켓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예상을 해보면 근원 CPI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정도 보지만은 어차피 금리나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근데 이제 물가가 이제 변수가 될 텐데 경제지표 같은 거 보면서 미스터 진단 계속 잘 추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가 세게 가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약하면서 종목장으로 가는 느낌이 강하니까 조금 그 섹터에 좀 집중하시라는 얘기해 주고 연말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어쨌든 뭐 종목들 다 위로 올라가 있을 것 정도를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흔들릴 때 좋은 주식 싸게 잘 사고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아라. 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CPI는 예정대로 나오면 어쨌든 시장에는 그닥 위험한 내용은 아닌 걸로 일단은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흔들리는 종목들 가운데서 좋은 종목들 미리 잘 잡아놓고 연말의 수익을 즐겨보자 이런 이야기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후장의 전략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렉티셔 주제입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합계 출산... 뭐냐고요? 이게. 저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합계 출산율 1, 2위 보겠습니다. 1위 어딥니까? 1위는 바로 와... 이스라엘이 진짜 맞았네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못하게 높죠. 3명입니다. 와, 우리나라가 참고로 합계 출산율 0.7명대인데요. 네. 이스라엘 3명대 압도적인 일입니다. 전문가님 와 이거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스라엘이 저러냐면요. 내가 본 기사가 있는데 애들 2명까지는 정부가 거의 공짜로 책임지다시피 하는 복지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쪽이. 그리고 저쪽은 우리 아기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회사에서 얼른 병원에 가.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라고 한 거를 내가 기사를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하. 요새 저쪽으로 미사일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이스라엘 합계 출산율 3명이라는 점 압도적 1위 국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네. 아까 전에 댓글창에 이집트가 1위 아니냐라고 하셔서 찾아봤는데 아, 거기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OECD 주요 회원국의 1등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3.33명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네요. 일단은 정답 완벽하게 또 맞춰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아니 인사 말씀도 진짜 매주 달라지는 것 같네요. 자 오늘 OECD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 와, 이스라엘이 3명도 정말 충격적인데, 네. OECD 국가 말고도 이집트 같은 국가들 3명대 그쵸. 국가가 있네요. 우리나라 0.7명대 합계 출산율 적어도 일단 1대까지는 올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빨리빨리 결혼해서 출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는 여기서 마쳐볼게요. 네, 코코야우님께서 정답은 맞췄는데 주가도 맞출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춰가실 겁니다. 랭킹쇼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